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마이린 엄마 마이멀입니다. 오늘 마이린 집에 토깽이네 상상놀이터에 나린이와 다린이가 놀러옵니다. 와! 이번에 동생 다린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해요. 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이제 초등학생 되는 거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입학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린이만 주면은 나린이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나린이 선물도 함께 준비했어요. 여러분, 어제 나린이 다린이 선물 사는 영상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시청하신 후에 한번 봐주세요. 근데 오늘 이렇게 포장을 다 했는데 주려고 하니까 왠지 재미가 없어요. 뭔가 색다르게 주는 방법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색다르게 주는 법?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 가위바위보해서 마이린을 이겨라 하는 거 어때? 지면 어떡해? 그럼 저도 줄 거야. 아, 졌지만 선물은 줄 거예요. 이렇게 2등까지 하는 거 아니야? 3세판 하죠? 지면은 다시 5판, 10판 막 이러면서 계속? 아니면 요즘 연말이라 시상식 많이 하잖아. 아, 그렇지. 상장 같은 거 만들어서 상품이랑 같이 이렇게 딱 주는 것처럼 하는 거 어때? 근데 상장은 언제 만들지? 맞아, 이제 조금 해오는데 큰일 났어, 리나. 그러니까 우리 시간 못 만들어. 내가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진짜 좋아야 돼. 진짜 좋아. 화내지 말고. 내가 저번에 보니까 나린이 다린이가 숨바꼭질이나 보물찾기를 엄청 좋아하더라고. 여기 있다. 우와, 야, 우리 나린이 잘 찾는데? 예, 찾았다! 하나 찾았어!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 할 시간 없어요. 내 방이나 이 집 안에 어딘가에 숨겨두는 거 어떨까? 숨긴다고? 응. 혹시나 못 찾을 것 같으면은 좀 쉬운 곳에 찾으면 되겠지. 그럼 우리 시간 제한을 두고 하는 건 어때? 제한 시간 5분으로 하고, 보물찾기!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숨기러 가보겠습니다. 마이린이 어디에 숨길지, 여러분 영상 보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그럼 바로 숨기러 가볼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이린 집에 토끼인의 상상 놀이터에 나린이와 다린이가 놀러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끼인의 상상 놀이터의 다린이, 다린이입니다. 이렇게 나린이와 다린이가 마이린 집에 놀러왔는데요. 오늘 이번에 다린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해요. 네, 그래서 입학 선물로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린 선물도 물론 준비했고요. 5분 안에 찾으면은 나린이 다린이 줄 거고요. 못 찾는다 하면은 마이린이 가질 겁니다. 찾을 수 있겠어요? 네. 아우, 자신감. 나린이는요? 몰라요. 자신감을 가져야죠. 선물은 선물 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시작을 눌러주면은 바로 시작됩니다. 시작! 플레이 카페부터 찾아보는데요. 아, 거기는 없어요. 네, 선물 박스입니다. 여기는 제가 촬영하는 스튜디오 방인데. 네. 오, 열어보면서 역시 토끼인의 상상놀이터 채널에서 찾기를 많이 해봐서 그런지 보는 게 예사롭지 않아요. 여러분, 현재 30초 지났습니다. 30초. 네, 이제 딱 30초 지났고요. 나린이는 딴 데 가보네요. 엄청 빨리 가네요. 여기는 화장실인데 청소해서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방. 제 서랍이고요, 여기는. 서랍도 열어보지만, 서랍은 없는 것 같죠? 여기 제 가방에 들어있는 것. 어? 여기 선물박스 아닌가요? 선물박스? 선물박스? 네, 이거는 토깽이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네. 침대 밑에도 살펴보고요. 여기는 마이린 옷장. 옷장도 한번 열어보고요. 네, 여기 옷장인데. 보고 있어요? 옷장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린이, 다린이 앞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옷 밑에도 한번 보고요. 네,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선물 상자 크기가 꽤 커요. 그래서 옷 밑에 같은 데는 없는 것 같네요. 현재 반 지났습니다. 반 지났어요. 2분 30초가 지났습니다.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걸 찾는데? 네, 엄청 집중하고 있어요. 현재 3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친구들 너무 열심히 찾고 있어가지고 지금. 엄마 싱글. 맞다. 지금 나린이와 다린이는 마린 방에 집중 수색하고 있어요. 힌트 줬어요, 힌트? 네, 힌트요? 네.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3분이 지났는데 하나도 못 찾았으니까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방 안에 있어요. 제 방 안에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다린이가
찾았던 곳이 있어요. 가린이가 한번 열어봤던 곳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어? 옷장을 열어보는데요. 오, 네. 옷 사이를 막 뒤집어. 창피하진 않니? 옷을 이렇게 막 쑤셔놓은 다음에 거기다 숨기면 어떡하니? 어? 여기 안 여기 숨겼다고 말해, 어떡해. 아, 네가 힘차라고 줬잖아, 지금. 여기 숨겼다고 말 안 했어, 엄마. 어, 토끼 모자다. 과연 오늘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4분 지났습니다, 4분. 1분, 1분 나왔는데, 아, 지금 하나도 못 찾았으니까, 네, 추가 시간 5분 더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 이번에도 못 찾는다면은 이제 못 가져가는 거예요, 진짜. 아, 진짜요? 아니, 네버엔딩 네. 찾기 아니에요? 아니, 선물로 지났는데 안 준다 그러면 어떡해요? 아이, 제가 가져가도 좋겠죠. 마음이 흑심. 자, 자기가 열었던 데를 잘 생각해봐요. 제가 조그만 힌트 더 드리자면은, 이런 서랍 안에 안 들어가는 크기예요. 조금 더 큽니다, 서랍보다는. 간다, 선물 못 가져가는데 못 찾으면. 친구들 힘을 내요, 슈퍼파워! 맞다, 복도 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복도 쪽, 여기 복도요. 한 이 정도, 이 정도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복도 쪽. 어? 이름 뭔데요? 못 찾았다! 오! 가린이가 찾았습니다! 짜자잔! 네, 이렇게 가린이가 지금 하나 찾았어요. 우와! 잠깐만! 우와! 제가 힌트를 너무 큰 거 줬나요? 하나 더 찾았는 것 같기도 하고. 빨리 여기서. 네, 6분 지났습니다. 4분 남았어요, 4분. 4분 남았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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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요? 네,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옳다! 옳다! 오! 다린이가 찾았어요, 다린이가! 와, 다린이! 다린이가 두 개 다 찾았어요. 야, 딜리셔츠를 처음에 딱 만지고, 어? 밑에 뭔가 딱딱한 게 있는데 하고 꺼냈는데, 야, 이걸 또 다린이가 찾아내네요. 와, 와. 예쁘다, 너무 예쁘다, 다린아. 다린이 엄청 잘하는데요, 선물 찾기? 시간 안 지난 거예요? 네, 현재 우와. 몇 분 지났냐면, 엄마 잘못 뜯어봐. 1분 30초. 와, 네. 엄마 한번 해볼게. 여러분, 아, 잠시만요. 왜? 이 선물 대본기는 또 토깽이네 상상놀이터에서 열어보기로 했어요. 네, 그럼 여러분, 토깽이네 상상놀이터에서 선물 대본기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린이 찾으니까 기분 어때요? 좋아요. 너무 좋아하는데요? 선물 받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여러분, 안에 어떤 선물이 들어있을지는 토깽이네 상상놀이터 채널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알겠다. 다린이가 먼저 퇴장을 합니다. 다린이 먼저 가네요. 선물 뜯으러 가나 봐요. 네네, 저는 빨리 또 방송 마무리하고 다린이가 뜯는지 안 뜯는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토끼인의 상상놀이터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